제가 한번 화잘먹 기초들을 쫙 영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올려도 나는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이거 좀 책임져달라. 이런 피부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에센스 토너예요. 얘도 민감성이 사용하기 되게 좋은 토너 패드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 화잘먹템에서 치트키로 사용할 수 있는 앰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한번 화잘먹 기초들을 쫙 영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름철에는 피부가 민감해지고 막 피부 늘어지고 모공 열리고 피부 뜨거워지고 막 달아오르고 이러니까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컨디션이 잘 못 되는 것 같아요. 겨울 다음으로 베이스하기 오히려 어려운 계절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여름에 여러분의 화장이 아주 그냥 베이스가 그냥 피부에 촉촉촉촉촉 환상적으로 잘 들러붙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초 제품들을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아이템들 중에서 몇 년째, 몇 개월째 사용한 아이템들 중에 진짜 찐 오브 찐으로 요즘 많이 손이 가는 제품들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최근에 만났던 제품 중에 아 이거는 그냥 꼭 소개해야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토너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두 개는 바이오더마 제품이고요. 하나는 하이드로비아 토닉, 그리고 하나는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입니다. 이 에센스 로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저번에 화잘먹 깐달걀 베이스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에센스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하이드라비오 토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사용하기 시작한 토너거든요. 얘는 벌써 두 통째고 얘는 한 통 더 있어요. 쟁여놨어. 암튼 먼저 하이드라비오 토닉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하이드라비오 토닉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화잘먹템으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토너 제품이 되게 물 같은 제형의 토너인데 얼굴에 올리면 되게 산뜻하고 촉촉해요. 그래서 부담감 없이 일단 1차적으로 수분감을 얼굴에 공급을 해주는데요. 얘가 좋은 거는 쿨링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여기에 막 민트 성분이나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쿨링이 샥 되는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아무리 상온에 있어도 피부가 물 먹고 싶을 때 얘 그냥 토너 패드에다가 촉촉 적셔가지고 피부에 탁 얹으면 냉장고에 있던 토너 다 필요 없이 뭔가 피부가 샥 가라앉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화잘먹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피부 온도 낮춰주는 거잖아요. 피부 온도가 낮아져야지 화장도 잘 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피부 온도 낮춰주는데 굉장히 한몫하는 그런 토너 제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에센스 로션 같은 경우엔 약간 하이드라 토너보다 훨씬 묽어요. 조금 더 점성이 있는 약간의 끈적함이 더 있는 제형이거든요. 이 에센스 로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잘먹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실 좀 피부가 좀 더 수부지신 분들이거나 아무리 올려도 나는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이거 좀 책임져달라, 이런 피부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에센스 토너예요. 이거 둘 다 이런 그냥 토너 패드에다가 그냥 같이 이렇게 촥촥촥 부어대가지고 소주 마냥 부어서 얼굴에 촥촥 올리고 5분 정도 토너 팩 해주면 일단 피부 컨디션이 쫙 올라갑니다. 피부 온도도 내려가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부 쿨링 효과는 얘가 더 있지만 얘는 좀 더 보습감에 집중을 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화잘먹 앰플들이랑 세럼군들을 소개를 할 건데요. 나는 너무 민감해서 화잘먹을 아예 겨냥한 베이스 제품보다는 민감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케어 위주로 나는 화잘먹 베이스 하는 걸 좋아하는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앰플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화잘먹템에서 치트키로 사용할 수 있는 앰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분 에디터의 그린 토마토 모공 앰플인데요. 지금 이름 좀 날리고 있는 앰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용할 때 몰랐는데 이번에 저도 이 광고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얘가 인기가 많아져서 최근에 올영 800곳에 입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앰플은 그냥 제가 화잘먹 앰플이라고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이 앰플은 모공 케어를 위한 앰플인데 왜 화잘먹 앰플이냐면요, 모공 프라이머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피부결이랑 모공을 착 순간적으로 짠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공 앰플이거든요. 이게 엄청 산뜻하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찹찹찹찹찹찹 흡수를 시켜주면 마지막에 되게 피부가 짠짠하게 잡히거든요. 모공을 싹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얘는 그냥 아예 제 피부를 본연의 제 모공을 싹 케어해주는 그런 앰플이에요. 느낌적인 느낌인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임상실험이 됐더라고. 저 여러분 아시죠? 저 기초 케어 고를 때 임상실험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보거든요. 항상 임상실험을 뭔가 보고 싶어요. 1회만 사용해도 모공 그 볼륨이랑 부피 사이즈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용해서 저는
아무래도 피부가 좀 모공이 있는 편이라 가지고 얘가 왜 더 좋았냐면 가로 모공이라든지 탄력으로 늘어진 세로 모공이라든지 어두컴컴한 막 멜라닌 모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케어해주는 복합적으로 케어가 가능한 앰플이거든요. 일단 여름철 베이스가 안 무너지게 하려면은 일단 1차적으로 기초 케어가 완전 짱짱해야 되는데 요 앰플이 피부를 탁 1차적으로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잡아주는 앰플이라서 저는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여름에 막 이것저것 바르기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르면 또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까지 보습감을 막 차곡차곡 쌓아줘서 얘 바르고 그냥 쿠션 두들기거나 파데 막 발라도 요철 많고 각질 많은 날에도 베이스가 아주 잘 먹어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여름철에 산뜻하고 확실하게 화잘먹 쩐쩐 피부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앰플이라서 이렇게 제가 추천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제가 앰플 바르고 바로 그냥 쿠션 냅다 두들겼잖아요. 근데 그때 크림 없이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크림 없이 사용해도 피부가 되게 속광나고 윤광나고 쫀쫀해 보이고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여주세요. 나와주세요. 진짜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저 진짜 앰플만 바르고 바로 쿠션 올렸는데 피부에서 막 결광나고 속광나는 거 보이시죠? 이 앰플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좀 실리콘 프라이머를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순간엔 우리 모공 프라이머 아예 안 사용해도 되는 그런 행복한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꼭 추천을 하고 싶었고 저도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해보려고요. 여러분도 이런 모공 케어 앰플 한번 이제 지금 이 여름철에 장만을 하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올리브영 매장에서 이렇게 앰플 단품으로 있는데 7월부터 여러분 이렇게 키트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본품에다가 10ml가 더 들어있어요. 아무튼 이 키트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요 토너 패드를 얘네랑 같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얘도 쿨링 효과가 진짜 뛰어난 토너 패드라 가지고 같이 사용했을 때 피부가 느껴지는 그 시원함 확 느껴지더라고요. 확 차이가 나. 얘도 민감성이 사용하기 되게 좋은 토너 패드입니다. 피부결 정리도 해주는 그런 토너 패드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수부지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정샘물의 에센셜 물크림이고요. 수분 베이스인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피부에 한결 코팅 씌워진 듯한 그런 답답한 수분 베이스가 아니라 앰플이랑 에센스 로션 같은 게 섞인 제형의 기초 케어가 샵 흡수돼서 들어오는 느낌? 저는 사실 이 물크림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얘를 3년 동안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우 너 이제 말하기도 지겨워. 이제 입이 막 쥐겹대요. 이것만 보면은 그만 좀 추천하라고 진짜 좀 조용히 하래요. 얘는 솔직히 말할 것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누구의 사랑 제스젯 베어크림입니다. 사실 네케르 FX 크림도 되게 좋아요. 네케르의 FX 크림도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제가 사용한 지 몇 개월 안 됐고 이제 환절기에도 사용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거는 나중에 추천을 하고 싶으면 나중에 추천을 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1년 반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뭐 사계절을 안 타는 제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넣어봤습니다. 사실 얘는요 제형이 보시면 되게 버터 같아요. 무거운 제형이거든요. 막상 피부에 이렇게 올리면 보습감이 쫙 잡히면서 건성 수부지들이 광명을 찾아버리는 그런 화잘먹 크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량씩요. 진짜 한 요 정도를 사용해서 딱 덜어낸 다음에 얼굴 내면에 다 나눠서 바르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요. 발라가면서 손바닥의 열감으로 좀 스킨케어를 얼굴에 촥 흡수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크림이 약간 묵직한 제형이다 보니까 겉돌아 버려요. 그럼 겉돌면은 그때는 오히려 바로 파운데이션을 올렸을 때 너무 번들거린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그래서 저는 항상 소량씩 흡수시켜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에 다 흡수를 해주면 피부가 아주 깔끔하게 영양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완전 이렇게 광이 샥 돌거든요. 그때 파운데이션 올린다?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이 크림 이길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때는. 장난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저는 건성 수부지 분들에겐 이걸 추천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네케르 FX 크림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가 더 올라오는 수부지 분들 그리고 지성 분들에게 추천을 할게요. 둘 다 똑같이 화잘먹 크림인데 네케르 FX가 약간 더 질감이 좀 더 라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에 좀 깔끔하게 화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게 더 맞을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기초 케어의 마무리 선크림 차례입니다. 하나는 셀퓨전시의 선스크린이고요. 하나는 듀이트리의 선 어반 쉐이드 쿨카민 선스틱입니다. 둘 다 화장이 밀리지 않는 선크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거 사용하시면 진짜 화장이 밀려버려서 여름인데도 내 화장이 더 중요하다 하는 저 같은 분들은 선크림을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크림을 못 바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 노화입니다. 여러분. 노화가 끔찍하게 오더라고요. 제가 안 바른 사람들 그런 다큐멘터리 보니까 야 그 선크림 그 안 바르면 안 되겠다
돼요. 자외선을 직통으로 맞으면 그냥 주름이 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은 여러분 사실 사계절 내내 사실 집에서도 발라야 되는 그런 중요한 스킨케어인데 화장이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오히려 화장에 도움을 주는 화잘먹 선크림입니다. 일단 요 듀이트리의 어반쉐이드 쿨카밍 선스틱은요 진짜 선스틱이거든요. 발라주면 막 시원한 그런 느낌은 없는데 살짝 피부 온도가 진정이 되면서 약간의 시원한 수분감이 느껴지는 상태로 매끄럽게 발려요. 매끄럽게 피부에 피부결 방향대로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좀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거나 스펀지로 두들긴 다음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올리시면 아주 화장이 밀리지도 않고 더 오히려 깔끔하게 좀 발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머 없이 그냥 얘 쫙쫙쫙 바르고 쿠션 같은 거 올리면 화장 잘 먹어요. 또 얘가 실제로 피부결 정리해주는 프라이머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셀퓨전씨인데요. 저는 수부지라서 퓨어앤 모이스처 좀 촉촉한 제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본 제형 있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게 정말 화잘먹 베이스로 정말 좋거든요. 특히나 지성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피부의 유분기를 살짝 잡아주면서 좀 모공을 완전히 메꾸는 프라이머 역할은 못하지만 볼에도 좀 모공과 요철이 살짝 커버되는 느낌으로 선크림이 하늘하게 얼굴에 깔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쿠션 올린다? 그러면 뭐 모공 프라이머 필요 없죠. 모공 프라이머 싫어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프라이머예요. 아, 근데 모공을 진짜 막 가려주진 못하거든요. 근데 좀 유분기를 정리를 해줘서 얼굴이 깔끔해진다? 그 정도. 근데 얘는 좀 화해에서 보니까 주의 성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화장이 무조건 진짜 여름에 잘 먹는 기초 케어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다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 미우들 마음에 하나라도 꽂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베이스 전문가로서 좀 멋있게 아마추어 같은 모습 말고 좀 프로 같은 모습으로 또 하나 영상을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상도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아니면 하나라도 혹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